증상이 지금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컴퓨터를 잘 켰다가 켰는데 이 원래 신호 뭐 HDMI 선이 안 되면은 신호 없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뜨고 그냥 모니터는 깜빡깜빡만 거리고 화면이 안 뜬다? 안 돼요. 그래서 네. 모니터가 잘못됐나 해서 닌텐도 스위치 한번 연결해 봤거든요. 네. 또 모니터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조립해준 친구랑 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램 카드랑 이 잘 한번 뺐다 껴보래요. 그래서 뺐다 끼니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 이제 끄고 그 다음 날 또 키니까 또 똑같은 증상이어서 아 또 한번 빼봐야 되는데 뺐다 꼈더니 그때부터 이제 안 돼. 그 화면이 안 뜬다 뭐 이 말씀이신 네. 거네요. 갑자기 그렇다. 메모리 그래픽카드 탈부착했더니 잠시 됐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이후로 또 다시 안 됐다. 스위치가 오, 이 나사는 뭐야 이거? 어떤 나사야? 나사가 없었나 보네요. 예, 지금 반응 없네요. 네. 떴는데 방금? 삑 소리 났는데? 또 됐네? 됐네 이번에. 당연히 모니터는 네. 여기다가 꽂으시죠? 원래 여기다 꽂는데 네. 이번에 안 돼서 여기다 꽂았다가 그다음 다시 여기 뭐 왔다 갔다 왔다 원래 계속 여기 꽂혀 있었어요. 네, 원래 네. 계속 여기다는 여기 꽂으시면 안 돼요. 네네. 네. 작동이 되든 안 되든 네. 별도의 그래픽 카드에다 꽂아야 되는 건 맞아요. 네, 항상 일단 거기다 꽂거든요. 지금은 되는데 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가져오기 전에는 네. 원래 이게 한 번 삑 소리는 계속 났었는데 마지막으로 가져오고 올 때는 삐 한 번 크게 울리더라고요. 한 번 울려요? 삑 말고 네. 좀 있다가 삐 그게 주기적으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삐 아, 끝이에요. 삐 안 그래요? 네. 그냥 딱 한 번만 그래요? 하고 또 울리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지금 날짜도 풀려 있어요. 2014년으로 네 아마 이 살 때인가? 구매하실 때는 아니고 네. 네. 일단 배터리도 아, 배터리도 한번 꼈다 켰었다. 배터리도 한번 껐다 켰어요. 교체를 뺐다. 좀 해주는 게 좋죠. 배터리가. 그리고 메모리도 일단 네. 2, 4분으로 좀 옮겨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여기가 안 돼서 여기로 옮겼더니 그때는 삐 네. 소리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옮기니까요? 네, 옮겼더니. 그럼 배터리 바꾸기 전에 한번 메모리부터 좀 옮겨볼까요? 네. 그때는 삐 소리가 엄청 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1, 3으로 옮겼거든요. 손에 또 느낌이 또 왔는데. CPU 네. 쿨러 건드셨죠? 쿨러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한번 닦긴 했는데 물티슈. 아, 닦은 거로만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떻게 이거 쿨러 흔들어 보세요. 나사가 네. 이게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쪽이 열림이거든요. 네. 채운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야 잠긴 거예요. 그런가? 지금 다 열려 있어요. 건든 적이 정말 없다 그러면 조립할 때부터 그러면 이렇게 열어놓고 쓰시는 거예요.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18년을요?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는 네. CPU하고 쿨러 사이에 이제 서멀 컴파운드를 바른단 말이에요. 서멀 그리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좀 찰흙처럼 이게 좀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 제대로 안 잠궈도 그 장력 때문에 그 찐득임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못 건들거나 충격을 주면 얘가 툭 떨어지죠. CPU하고 쿨러하고 간격이 생기면 CPU 온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일단 제가 지금 봤을 때 요게 좀 문제가 있네요 라는 것도 하나하나 봐드리는 거예요. 얘 때문이다 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고 8년 동안 열려 있었을 거예요. 제 컴퓨터 좀 무해하니라 친구 네. 배터리도 지금 다 됐어요. 네, 배터리도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배터리도 좀 교체 좀 하고요. 집 앞이긴 했는데 아빠가 여기가 잘한다고. 아빠가 어떻게 하세요? 컴퓨터 잘 맞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발랐나 본데 새로? 이게 네. 기본 베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바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6년도에 조립 한율은 제가 연적을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있네. 일단은 닦고 여기는 먼지부터 해가지고 이건 확실히 바르긴 바른 거다. 기본 서멀은 아니. CPU 정품 번들 쿨러를 달면 여기에 기본적인 서멀이 도포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 추가로 바르긴 한 거예요. 고객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서머리 막 여기 묻어서 CPU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네. 딱 봐도 많죠? 네. 지금 옆에 넘쳐서 일단 최대한 닦은 거예요. 그래서 네. 플라스틱 지지대도 깨진 건 없고 얘가 삭으면 네. 깨지거든요 얘들이. 그럼 바꿔줘야 돼요. 이 CPU가 뭐야 근데 i5네? 힘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레버만 봐도 네. 얘가 풀렸구나 잠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뭐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교체, 그 다음에 쿨러 재장착, 메모리 2, 4번으로 옮기고, 그리고 한번 다시 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켜지면 네. 이 상태로 조금 더 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워볼까요? 켜기 전에. 간이 테스터기이긴 한데 뭐 일단 문제는 없다고 뜨네요. 100% 믿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냥 참고로만 합니다. 얘가 정상이라 해도 불량인 파워들도 많아요. 안 켜졌는데. 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바꿨고 메모리도 옆으로 슬로우 옮겼고 소리 나네요. 화면 뜨고. 근데 다운된 건 아니구나. 다운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날짜가 풀릴 수 있어요. 일단 1테라짜리 하드 하나 있고 크루셀 250기가 SSD 하나 있고 윈도우 부팅을 한번 해보죠. i5 6500 윈도우 구동되면 하드디스크하고 SSD하고 잠깐 점검해보고 마무리 짓게요. 제가 봤을 땐 좀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네. 컴퓨터 자체가 뭐 사진 보관용? 아니면 사실 뭐 많이 문서 작업용으로만 거의 써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안 뜨거나 문제가 되면 뭘 좀 볼 텐데 일단 뭐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약간 노후의 증상. 메인보드 그냥 문제인 것 같다고 일단 가져가보라 했는데 부팅이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이게 이제 점검하는 기사마다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일단 제 말이 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여러 PC들을 제가 봤을 때 CRC 오류라는 에러가 있어요. 지금 고객분 250기가 크루셀 SSD 보고 있는 건데 얘가 깨끗하게 좋은 물에서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이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형광색 줄, 노란 줄, 빨간 줄이 생기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CRC 오류에 약간 주의가 뜨잖아요. 그쵸. 이게 정상이야. 아, 좀 더 써보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CRC 오류? C7에 에러 있어? 그러면 걔는 안 쓰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 100% 정상은 아니지만 조금 점검을 해보면서 주의를 해가면서 사용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크루셀 SSD가 이런 게 많아요. 처음에는 깨끗하게 없다가 얘가 좀 잘 생겨요. 제품 자체의 특성이 좀 그래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시게이트 1테라 얘는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네. 깨끗한 제품이 좋은 거예요. 요거 아까 250기가 읽기 테스트 한 번만 진행해보고 CPU 온도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SSD가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읽기 테스트 하다가 튕겨요. 읽을 수 없다 이러면서 튕겨요. 그러면 그건 못 써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더 써보시는데 하긴 신경 쓰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사용하면서 재부팅이 되거나 블루스크린 뜨거나 뭔가 좀 자꾸 오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SSD-C 먼저 좀 봐야 된다. 친구가 이제 조립해 줄 때 여기랑 여기 USB로 연결을 안 해줬나 봐요. 그래서 USB가 안 돼서 맨날 이 뒤에다 붙거든요. 읽기가 안 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와. 충전은 되는데 데이터가 안 읽히고 하나는 아예 안 되고 지금 일단 조립을 고객분이 하셨다, 아니, 친구분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아, SSD가 이렇게 좋진 않네요.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리고 고객분이 말씀하신 게 전면 상단에 검정 하나, 지금 파란색 하나 있어요. 검정색이 USB 2.0, 파란색이 USB 3.0이에요.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자가 지금 3개 모여있죠. 네. 큰 거 하나, 작은 거 2개. 네. 요 선이 아까 검정색 USB 2.0 이에요. 그럼 이 선은 뭐냐? USB 3.0 인데 네. 이 당시 때 나올 때 이 케이스들이 메인보드에 따라서 3.0 단자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Y자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거 이렇게 꽂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3.0 USB 단자가 있으면 얘를 꽂고 이 단자가 없을 땐 2.0을 꽂아라. 둘 중에 하나를 꽂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단 얘는 3.0이 있기 때문에 얘 빼야 돼요. 여기도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네. 되게... 여기 적혀 있잖아요. 탭에. USB 2.0과 3.0을 동시에 꽂으면 쇼트가 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냥 같이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이따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 드릴게요. 네.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꽂아봐야 되니까 컴퓨터 한번 재부팅하고 그리고 나서 꽂아볼게요. USB 2.0도 잘못 꽂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옆으로 한 칸씩 밀려 있어요. 빼고 얘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한 칸씩 밀려 꽂혀 있어요. 이렇게. 네. 이제 정상적으로 꽂았거든요. 이제 컴퓨터 켜고 한번 USB 확인해 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돼. 네. 그럼 보통은 이 단자 불량이에요. 사용하다 불량도 잘 납니다. 일단은 고객분은 불량을 떠나서 잘못 연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라. 또 궁금하신 거 아까 뭐 있으세요? 네. 전원 버튼. 네. 이거 리셋 버튼도 안 되고 전원 버튼 가끔 누르면은 그것도 그럼 이제 강제로 꺼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원 버튼 누르면 자꾸 한 번에 안 꺼지고 계속 재부팅 돼가지고 좀 화날 때가 있거든요. 이 프론트 단자도 좀 뭔가 좀 달라요. 뭐 잘못하시긴 한 것 같아 또 이것도. 일단 자 USB 2.0이요. 땡땡땡. 오, 된다. 된다. 이, 되죠. 오, 원래 아예 그 반응도 없었는데. 네. 그리고 USB 3.0. 오, 된다. 되죠. 네.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발전하면 된다. 아, 네. 이제 앞에 쓰시면 되고. 다 단자 이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 스위치하고 리셋 스위치, 요거는 컴퓨터 좀 끄고 볼게요. 네. 뭔가 지금 포지션이 안 맞아요. 이것도 뭐 잘못하신 것 같아요. 리셋. 아 이거 다 잘못하셨구나. 전원 버튼 누르면 계속 리셋되고 리셋 버튼 누르면 안 먹히지도 않고. 전원 스위치하고 하드디스크 LED하고 파워 LED하고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개의 조합이 섞여 있어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오길 잘했다. 아마 전면에 하드디스크나 파워 LED 불빛도 다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오, 불빛 여기만 들어오던데 항상. 아 그 펜 말고요. 요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 네. 이제 꽂았으니까 제대로 들어올 거예요.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켜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막 읽을 때, 요때는 빨간색불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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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개가 섞여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리셋 한번 눌러볼게요. 윈도우 올라가죠? 네. 리셋. 리셋. 됐다. 이제 다 잘 먹습니다. 네. 이쪽은 전부 다 작동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작동됩니다. 좀 더 써보시고, 전체적인 노후 그리고 조립 불량 요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분한테 야 네가 조립을 이상하게 써 그렇게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CPU 안 잠궜다고 하시네요. 쿨러가 안 잠겨 있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B도 2.0, 3.0을 동시에 꽂으면 쇼트 난다 그랬잖아요. 쇼트 나면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장이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잘못하면 뭐 보드가 고장 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